여러분, 대박 사건! 제2의 마크 헌트가 나타났습니다. 사모아인 특유의 옆으로 떡 벌어진 체격과 불가사의할 정도로 단단한 맷집, 펀치 한 방으로 상대를 괴멸시켜버리는 파이팅 스타일까지 마크 헌트와 모두 닮은 그의 이름은 타이 투이바사! 14번의 경기 중 무려 13번을 KO로 장식한 그는 얻어맞기만 했던 마크 헌트의 스파링 파트너에서 이제는 UFC 헤비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엿한 파이터로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오늘은 신발에 음료를 부어 마시는 엽기적인 승리 세레머니로 유명하며 체격이 너무 거대해 마치 냉장고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투이바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마크 헌트랑 비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20년 넘게 살아 오세아니아 출신 선수들에게 왠지 모를 애착이 느껴지는 차도루입니다. 1993년 3월 16일 호주의 마운트 드루이트라는 인구 16,000명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투이바사. 그는 사모아인 아버지와 위라드주리 원주민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형제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1명이나 되는 다자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투이바사는 청소년 시절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10대 때 이미 몸무게가 130kg을 돌파할 정도로 타고난 거구인 그는 험악한 동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길거리 싸움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좋아했다는 투이바사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약물 중독에 빠지는 등 갖가지 말썽을 일으켰고 그의 친구들 대부분이 아직 까지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이바사는 일찌감치 운동선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17살에 시드니 루스터스라는 럭비팀에 입단하면서 유망주로 제법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좀처럼 럭비 선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잦아졌고 점점 선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팀 스포츠라는 특성상 단체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어울려야 하는 부분이 자신과 맞지 않았다는 투이바사. 특히 그는 럭비리그의 잘못된 관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력이 뒷받침되더라도 코치에게 밉보이거나 로비를 하지 않으면 출전시켜주지 않는 현실에 그는 분노를 느꼈고 그럴수록 도박에 깊이 빠져들면서 선수 생활과 멀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경기 전날 2만 달러를 모두 포커로 날려버리고 택시비조차 남지 않았다는 투이바사.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그는 그 길로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선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투이바사의 운동 능력이 아까웠던 코치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럭비팀을 나와버린 그는 이후 친구들과 모여 TV를 시청하던 중 우연히 UFC 경기를 보게 되었고 평소 투이바사의 싸움 실력을 알던 친구들이 격투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자 본인 역시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전투민족답네요. 그리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곧장 격투기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한 투이바사. 실제로 그는 격투기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첫 해 프로 무대로 데뷔한 그는 시드니에서 가진 첫 세 경기를 모두 1라운드 KO로 마무리하고 복싱, 킥복싱, MMA, 혼합 룰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출전하는데요. 특히 복싱에서 5승 2패의 성적을 남기며 타고난 펀치력을 증명한 그는 2013년엔 호주의 전설적인 격투기 선수이자 바다 하리를 몸통 돌려차기 한 방으로 보내버린 피터 그라함과 믹스룰로 이색 대결을 벌입니다.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로 상대를 몰아치는 투이바사, 어퍼컷에서 이어지는 라이트 훅 한 방에 그라함이 크게 쓰러집니다. 끝을 보기 위해 체력을 쏟아내는 투이바사, 그라함이 흔들리는 와중에 머리 움직임으로 시간을 벌어보고 결국 1라운드를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접어들자 눈에 띄게 체력이 빠진 투이바사, 어느덧 그라함이 압박을 넣는 양상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큰 공격을 노려보지만 모두 빗나가고 그라함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엄청난 내구력으로 펀치를 받아내고는 있지만 한번 떨어진 체력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며 첫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2014년까지 다양한 단체와 종목을 오가며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쌓은 투이바사, 그는
2015년에 접어들자 호주의 MMA 단체인 AFC에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프로 데뷔 이후 3년간 그가 쌓은 MMA 전적은 9전 9승 9KO. 그러나 5번의 경기가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공식 전적에서 빠지고 말았는데요. 대신 단체로부터 기량을 인정받은 그는 첫 경기부터 헤비급 타이틀전에 나섭니다. 전 경기에 비해 30kg가량 체중을 감량한 투이바사, 확실히 스텝부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상대의 오블리 킥을 타고 들어가는 투이바사, 순간 짧은 엘보우가 터지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겨우 21초 만에 승리를 거머쥐며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투이바사, 그는 이어지는 타이틀 방어전에서 UFC 출신의 강력한 타격가 제임스 맥스윈니를 만납니다. 오버핸드를 피해내고 밀어보는 투이바사, 오히려 허벅다리에 넘어가 버립니다. 좀처럼 케이지 레슬링에서 힘을 쓰지 못하며 오랫동안 컨트롤을 당해버리고 연거푸 그래플링 싸움에서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상대의 니킥 타이밍을 이용하여 빠져나오는 투이바사,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거칠게 밀어붙여보는데요. 재빠른 캐치 잽으로 거구답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로킥 한 방으로 상대의 전위를 꺾어버립니다. 연이어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는 투이바사, 니킥을 정통으로 허용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체력 문제만큼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기서 1라운드가 종료되고 맥스윈니의 코너 측에서 경기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켜냅니다. 이 와중에 과거 K1의 스타파이터이자 밥셉의 트레이너였던 샘 그레코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렇게 모든 경기를 1라운드 KO로 끝내버리며 공식 전적 6승 무패를 만든 투이바사,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업 프로파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게 경기를 뛰는 와중에도 석고 배달, 주방장, 지붕 공사 등 생계를 위해 다양한 경제 활동을 병행했고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여 통신 기술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또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원주민 관련 비영리 기업에 들어간 투이바사는 종종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봉사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드디어 UFC와의 계약에 성공한 투이바사, 그는 이를 계기로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그토록 좋아하는 술과 치킨마저 끊으며 운동에만 전념합니다. 치맥을 포기하다니. 그리고 시드니에서 라샤드 콜터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르게 된 투이바사, 그는 첫 경기부터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합니다. 한 번의 펀치러시로 콜터를 당황케 만든 그는 초인적인 복부 맷집으로 미들킥을 온전히 받아내고 상대가 움츠러들 정도의 펀치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리드하는데요. 심지어 로킥 한 방으로 콜터를 무너뜨린 그는 헤비급에서 보기 힘든 플라잉 니킥을 터뜨리며 KO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승리로 보너스까지 수상하며 UFC의 눈도장을 찍은 투이바사, 3개월 만에 다시 케이지에 오른 그는 9승 3패의 시릴 아스커를 만납니다. 이전 경기에 이어 공격적인 태세를 갖춘 투이바사, 그는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펀치로 초반부터 아스커를 제압하고 정확한 카운터 능력까지 보여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데요. 강력한 팔꿈치 공격으로 상대의 전위를 꺾어버린 투이바사는 바디에서 안면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까지 곁들이며 일방적으로 맹공을 퍼부어대고 그로기에 몰아넣은 뒤 밀쳐버리면서 어김없이 1라운드 KO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 승리 덕분에 UFC와 4경기 계약을 추가로 맺고 헤비급 랭킹 12위까지 치고 올라간 투이바사, 남다른 캐릭터와 화끈한 경기력까지 모두 갖춘 그에게 UFC는 투이바사를 띄워주기 위해 최적의 대진을 제공합니다. 상대는 랭킹 9위의 안드레이 알롭스키. 이름값과 높은 순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지 오래된 레전드 파이터이며 격투기 실력도 좋고 싸움도 잘하지만 맷집이 약해 유리턱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높은 KO류를 자랑하는 신예 파이터에겐 정말 딱인 상대였습니다. 심지어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4살. 여러모로 투이바사가 웃어주고 있는 가운데 라운드 초반부터 알롭스키가 큰 위기에 몰리지만 쓰러질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버텨냅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 접어들자 투이바사의 약점이 이번에도 드러납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가 일찍이 찾아오자 경기를 길게 끌고 싶지 않은 투이바사는 노골적으로 KO를 노리지만 알롭스키가 베테랑다운 기질을 발휘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죠. 시간이 흐를수록 펀치 파워가 저하되며 답답함을 느끼는 투이바사,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알롭스키. 두 선수의 경기는 예상과는 달리 꽤나 지루하게 이어지고 판정까지 흘러간 끝에 투이바사가 승리합니다.
네, 이렇게 3연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체력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투이바사. 어쨌거나 이번 승리로 랭킹이 단 한 개 오른 그는 다음 경기에서 헤비급 최고의 스타 파이터, 랭킹 7위의 전 챔피언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상대합니다. 비록 전성기가 한참 지나기는 했지만 투이바사가 상대한 선수 중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산토스. 잡아내려는 투이바사와 카운터 치려는 산토스의 숨막히는 공방 속에 투이바사의 둔탁한 로우킥이 장렬하고 이 한 방으로 산토스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투이바사에게 승기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체력이 떨어지며 마음이 조급해진 그는 KO를 노리기 위해 무작정 들어가다 크게 카운터를 허용하고 결국 2라운드 TKO 패배를 당하면서 아, 다 잡았던 대어를 놓치고 맙니다. 과거 피터 그라함에게 당한 패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 이 패배를 기점으로 한동안 투이바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여우같은 경기를 펼치는 이바노프를 만난 그는 카운터잡이를 상대로 정직하게 들어가다 또다시 일격을 허용하고 그동안 지적되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마는데요. 심지어 한수 아래로 평가받던 스피박에게 서브미션을 헌납하며 3연패를 당한 투이바사는 마크 헌트의 뒤를 잇는 신예에서 순식간에 반쪽짜리 파이터로 전락하고 UFC 방출 통보까지 받으며 최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년 만에 UFC 복귀가 결정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된 투이바사. 그는 과거 마크 헌트가 그랬듯 스투루브를 일격에 쓰러뜨리며 화려하게 복귀전을 장식합니다. 그는 이 기세에 힘입어 연이어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가고 신예 간의 대결인 그렉 하디를 화력전에서 꺾어내면서 보너스 획득과 동시에 3연패 후 3연승에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랭킹 11위에 아우구스토 사카이와의 대진이 성사되며 다시금 랭킹 진입의 기회를 맞이한 투이바사는 과거의 단순한 스타일에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격 일변도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침착하게 기다리는 투이바사, 묵직한 한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유려한 스탠스 전환에 이어 머리 움직임과 클린치까지 발전된 능력을 증명하고 마크 헌트의 주특기인 순간 거리를 좁히는 움직임으로 몰아붙이는데요.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는 가공할 펀치 연타로 사카이를 침몰시켜버리고 신발에 맥주를 부어 마시는 승리 세러머니로 캐릭터까지 고칩니다. 이 승리 덕분에 B랭커에서 랭킹 11위까지 치솟은 투이바사. 그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과 매우 흡사한 스타일인 랭킹 3위의 데릭 루이스를 만나면서 파이터 인생 역사상 최대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펀치력만큼은 은가노와 더불어 헤비급 최강으로 손꼽히는 두 선수. 두 사람은 각자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화끈한 승부를 만들어내죠. 누구를 만나건 단 한 방에 끝내버리는 루이스, 그리고 그의 폭격을 맷집으로 버텨내는 투이바사. 엄청난 KO 펀치를 주고받는 가운데 양 선수는 순식간에 모든 체력을 쏟아내고 투이바사가 기어이 폭탄을 터뜨리며 밀어전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3연속 보너스 수상과 더불어 UFC 복귀 이후 단숨에 5연승을 찍어 버린 투이바사. 그는 데릭 루이스라는 대어를 낚아낸 덕분에 현재 헤비급 랭킹 3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한때나마 마크 헌트의 뒤를 잇기에는 한참 부족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것도 잠시, 어느새 타이틀 전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그가 과연 마크 헌트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